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에 여기 전화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자, 여기 물이 흘러드는 곳에 예, 고기들이 엄청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낚시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전어들을 좀 잡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수백 마리를 잡으셨는데, 자, 이쪽에 이렇게 전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나요? 여기 좀 찍어도 되죠? 자, 그래도 한 20, 30마리는 잡아갖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도 많이 잡아 놓으셨네요. 자, 요게 좀 시간이 늦으면 또 안 보이더라고요. 오전 중에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오후 시간대는 예, 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앞쪽에는 동명왕이 보이고 있고요. 동명왕 광파제가 보이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예, 오징어 난전이 있습니다. 자, 전어가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꼬시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숭어 훌치기 하듯이 살살 예, 낚싯대를 흔들어주며 예, 걸려서도 나옵니다. 자, 한 마리 잡힌 것 같아요. 자,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때는 두 마리, 세 마리 막 잡혀 올라오는데 오늘은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좀 큼직한 고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큼직한 고기인데 물이 탁해서 무슨 고기인지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낚싯대를 던져 놓으신 분도 있고요. 자, 오늘은 많은 분은 안 계십니다. 저 안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올라오는 거 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나요? 예, 왔습니다. 두 마리. 자, 1타 2피입니다. 이렇게 두 마리. 예, 많이 나올 때는 뭐 세 마리, 네 마리도 예, 달려 나옵니다. 자, 어젠가 그젠가 왔었는데요. 수백 마리를 잡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밑에 고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쪽에 물이 흘러드는데 낙차가 좀 있어 갖고요. 거기는 네, 기포가 많이 생겨서 산소가 많아서 그쪽으로는 고기들이 많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물결이 잔잔해서 좀 작은 것 같고요. 유흥장에서 좀 나왔어요, 그러면. 어제요? 네. 안 나왔어요. 자, 연금정에 도루묵을 물어보시는데 어제 한 1시쯤에 던져서 12시 반쯤에 건졌는데요. 한 40분쯤에 건졌는데 한 6마리 정도 도루묵을 잡았습니다. 자, 이쪽에는 기포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산소가 많아서 고기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동명왕 쪽에도 예, 관광객들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매기도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양미리를 잡아갔고요. 양미리 잡아갔고 손질을 하는 곳이라서 뭐 찌꺼기가 먹을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갈매기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양미리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요즘 양미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손질을 하고 계시네요. 자, 여기에 그물에 양미리가 매달려 있는데요. 손질을 안 한 거에 양미리가 있으니 막 뜯어먹고 있습니다. 예. 불로소득이네요. 자, 고기가 귀하니까, 아, 흔하니까,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냥 내비두네요. 아, 예. 자, 갈매기들이 양미리를 훔쳐먹고 있습니다. 자, 배가 불렀는지, 아, 예, 저놈은 잘 먹네요. 어우, 두 마리. 아, 막 훔쳐먹고 있습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자, 여기 손질한 내장,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왜 먹으면 되지, 자식들이. 아, 예, 여기가 고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손질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엄청 많네요, 밑에. 자, 여기는 고기들을 손질을 하고 계시고요. 그물에 아직도 손질하지 않은 양미리가 잔뜩 걸려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갈매기들이 훔쳐먹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모호네요. 자, 여기 뒤쪽으로 돌아가서요. 양미리를 다 손질하고 말리고 있습니다. 말리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 손질해 놓은 거는 갈매기들이 안 쫓아오는 모양입니다. 자, 리어카 위에 이렇게 쭉 양미리들을 널어 놓았고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다 알배기들이, 알이 보이고 있네요. 자, 집집마다 다 널어 두셨습니다. 자, 이거 머리가 따인 거는 이렇게 널어서, 안녕하세요. 네, 머리가 떨어진 거는 이렇게 널어서 말리고요. 머리가 안 떨어진 건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말리고 있네요. 자, 한 줄에 20마리인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한 줄이 20마리입니다. 20마리를 한두럼이라고 합니다. 한두럼. 두 줄이면 두드름입니다. 20마리가 고기 세는 단위는 한드름, 두드름, 드럼이 아닙니다. 두름, 두름입니다. 드럼은, 예, 드럼은 휘발유, 뭐 경유 이런 것들을 한드름, 두드름 하는 단위고요. 고기는 한드름, 두드름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도루묵이 이렇게 놀려 있고요. 자, 이쪽에는 양미리, 오징어회, 도루묵, 양미리, 오징어회를 먹는 곳입니다. 자, 여기도 한창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 와서 일당 받고 일이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당을 얼마씩 주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징어도 오늘은 말려 놓았고요. 자, 여기 명태도 몇 마리 있는데요. 여기에 근해에서 잡혔는지 아니면 수입해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징어
바자미. 자, 이 오징어는 여기서 파는데요. 팔다가 죽은 것들은 이렇게 배를 따서 말립니다. 자, 집집마다 양미리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성질을 집집마다 한 2, 30명씩 예, 매 달려갖고 그물을 선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 단골집에는 손님이 가득 찼네요. 자, 가득 찼습니다. 자, 11호집 일광호 안흥호. 자, 양미리 한 차가 가득 실려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입도 많이 엮어 놓으셨네요. 자, 오징어도 오늘, 자, 오징어는 때에 따라 시세가 바뀝니다. 자, 물가자미도 있고요. 물가자미는 시세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자미는 얼마요? 한 그루네? 어? 열 마리 만 원? 열 마리 만 원이랍니다. 여기 뭐네, 빈 건이고. 자, 뼈채 먹으려면, 예, 뼈채 드실 거면, 20마리에 만 원 하는 거 사셔서 드시면, 열 마리? 20마리 만 원짜리 있다며? 열 마리 만 원짜리. 아, 저 사부, 아까 저 사부님 20마리 만 원짜리도 있다. 어? 작은 거. 아니에요? 열 마리에 만 원. 아, 열 마리에 만 원이랍니다. 오빠, 한 스무 마리 만 원짜리 어떻게 하니? 자기 가지고 가야지. 자, 남의 장사를 망치는 게 또 제 취미입니다. 소리도 참 별났습니다. 자, 우리 단골집이라서요. 이렇게 가끔씩 와서 농담도 합니다. 찍은 게 다 올라왔대, 영상이. 예, 예. 자, 오징어도. 2마리 만 원, 큰 건 1마리 만 원. 어, 오늘은 또, 예, 시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작은 건 2마리 만 원, 큰 거는 1마리 만 원. 예, 이렇게 한다고 하시네요. 자, 도루묵도 있고요. 또 소매도 하고, 이 안에서 드실 수도 있고, 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